요놈은 딱 보면 깡패야, 깡패.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 이 신유 있죠, 신유. 이 두 개의 금 이상이 신유주가 축 들어봤다. 요 깡패야, 깡패. 그다음에 금이 두 개 이상 있는데 축토로 보면 요거는 되게 그 이 축토에는 두 가지 이게 이 폭력 조직이나 이 사기단, 이 사기단이라는 상이 있어. 이 축토는 또 감옥이라는 상이 있어. 감옥. 폭력 조직이나 사기단이나 감옥 이런 상이 있어. 깡패 조직이야, 깡패 조직. 그래서 이게 축이 금 예를 들어 내 사주에 축이 있는데 금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요 놈은 깡패에서 나온 거죠. 폭력 조직에서 나온 놈이죠. 그러니까 요 놈이 깡패야, 깡패. 이제 앞으로 이제 사주 풀다 보면 그런 게 나와. 묘가 있는데 묘가 이게 갑목이 묘가 있는데 축익생이 이제 유운이 와서 유운 이 정묘인데 유운에 묘유충 때리고 그래도 여기 이제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 유운이 오니까 유가 묘유충 때렸어. 나의 갑목의 뭐야 이거 겁재죠. 이 묘가 충 받으면 정화도 해갖고 정계충 그래갖고 이게 깡패한테 그냥 이 여자 사주인데 깡패한테 얼굴이고 몸이고 그냥 칼침을 맞는 거야. 어?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고국화장 가면 그런 게 나와. 이게 축토는 그런 그래 신유주가 축토로 보면 깡패야 이게 깡패 조직이야 폭력 조직. 아, 왜 축토는 뭐야 아주 음험한 곳이죠. 어, 그래서 감옥도 되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렇게 토가 일간을 양쪽에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든 하여튼 이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의 양쪽에 토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구진포국이라 그래. 구진. 그래서 감옥의 상이야. 그것도 감옥의 상. 그래 요 놈은 깡패 조직도 있고 또 뭐도 있어? 감옥의 상도 있어. 감옥에. 그러니까 이놈은 깡패 조직이니까 감옥 가는 놈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뭐가 뭐를 제압해야 돼? 금수가 목화를 제압해야죠. 금수가 왜 신유주는 무조건 자기 거 써야 되니까 목화를 제압해야 되는데 기토가 양쪽에 두 개 있는데 못 잡았죠. 그러면 뭐야? 적포구조가 아니야. 적포구조가 아니니까 무슨 운이 좋아? 금수 운이 좋은 거야. 금수. 그러니까 세력은 그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금수 삼강격인데 관을 못 봤죠. 관을 못 봤어. 그러니까 금수 삼강격에 관을 못 봤으니까 안 좋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재가 없죠 사주에. 요게 재가 없어. 재가 없을 때는 뭐가 재요? 식상이 재니까 요거는 다 뭐야 하나에. 이렇게 요건 다 하나의 나의 뭐야 여기까지 다 이게 다 하나의 연체 그렇죠. 왜 내 몸이야. 인성이니까 그렇죠. 내 몸이고 식상을 상했죠. 그러면 뭐야 이게 여기에 식상이 있더라도 이거는 식상이 재가 없으면 뭐라고 식상이 재가 된다고 그랬죠. 식상이 재가 되는 사주를 뭐라고 그랬어. 식신 생재격이다. 그래서 식신 생재격이니까 사업하는데 식상이라는 거는 또 이 사람 이놈은 뭐라고 그랬어? 폭력 조직이죠. 폭력 조직인데 식상이 왕하다는 얘기는 폭력 조직에서 식상들은 누구야? 똘마니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폭력조직의 식상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조직의 요놈이 대장인데 왜? 유축합으로 내가 내 밑으로 끌고 왔으니까 내 거잖아. 그렇죠? 이 폭력조직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 내 거고, 그 밑에 이렇게 식상이 왕하니까 똘마니들이 많은 거죠. 폭력 조직계인데, 이 똘마니도 많은 이 조직이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언제가 오냐면, 자운이 왔다. 예를 들어 자운. 자운이 오면 자축합으로 가죠. 여기서의 자축합은 뭐예요? 격합이죠. 격합이니까 합반이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자운이 오면 자축합 합반이 됐죠. 그러면 식상이 뭐가 된 거야? 식상이. 합반이 된 거죠. 식상이나 록이 합반이 되면, 그리고 자축합을 하면 누가 동해? 축이 동해. 그러니까 원국에 있는 글자에 합충형파 이런 게 발생하면 그 글자가 동해. 그러면 축이 동하니까 얘들이 다 얼리 들어갔어. 내 얘들이 축토로 다 들어갔죠. 그리고 합해갖고 닫혀버리고 그러니까 합반이 돼버리니까 식상이 합반되고 록이 임묘했죠. 식상이 합반되고 록이 임묘했다는 얘기는 내 밥그릇이 다 엎어진 거죠. 그러면 죽던지 어디 가는 거야? 깜빵 가는 거야. 그래서 자운에 깜빵 가는 거야. 이게. 식상이나 록이 다 임묘하든지 합반되든지 하면 그 깜빡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제 거기 보면 임묘했다고 하는데 자축합으로 임묘하는 게 아니라 합반된 거예요. 합반. 합반이로 고치세요. 합반. 그러니까 식상이 합반되고 또 자축합하니까 축토가 동해가지고 록이 다 어떻게 됐어? 임묘해버렸죠. 록이 다 임묘해버리니까 식상이 합반되고 록이 임묘하니까 뭐야? 그러니까 깜빡 같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80대 뭐 이런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 뭐야? 그때는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죽는다고. 왜? 식상과 록이 그냥 다 깨졌으니까. 무덤 속으로 갔으니까.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것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나갖고 죽는 애 사느냐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아, 그때는 죽는다고 그래야지. 그 살 가망이 없다고. 왜? 다 죽어가는 사람이 깜빡 갈 일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감명, 이게 상담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전 거기에 보면 비겁은 본래 아주 무지한 물건이다. 이게. 그리고 비겁이 왕한 사람들이 아주 고집이 세요, 또. 똥고집이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저기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이사주에 또 보면, 이제 이 감옥 가는 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구진포옥도 감옥 가는 사주인데, 연월주에 상관이 떴죠? 연월주에 상관이 보이고, 비겁이 보였죠? 연월주에 상관과 비겁이 있는 사주들은 요거 이제 완전히 저 깜빡 가는 사주야. 나중에 이제 고급 과정 가면 그 배우는데 그 깜빡 가는 사주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폭력 조직에다가 그렇죠? 록이 또 임묘하잖아. 그렇죠? 감옥으로 들어가잖아. 내 몸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상 구진포고 또 상관을 보고 록을 저기 비겁을 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딱 보는 이런 사주 딱 보면 이 깜빡하는 사주 이렇게 깡패 사기꾼 이렇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